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제가 꽃밭에 와 있습니다. 여기 꽃밭 한번 보실래요? 바다 쫙 한번 깔아주세요. 여기는요, 지금 보시면 이게 잡초 매트를 깔았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비닐 멀칭을 깔고 이 고랑에 풀나지 말라고 잡초 매트를 까는데요, 여기는 온동 잡초 매트를 깔았는데요. 이 농장은요, 꽃을요 유기농 친환경으로 키우는 농장이에요. 그래서 이 꽃을 식재하기 전에요, 직접 만든 미생물을요, 한 네 차례 미생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고추를 식재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고추가요, 다른 고추랑 정말 다르고요, 때깔이 아주 그냥 윤기가 짜르륵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추 농장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농장에서 이렇게 미생물도 만들고 천연 살충제를 직접 만드시고요, 이 고추를 유기농을 키운다고 해서요, 이 농법 배우러 왔습니다. 들깨 아줌마와 함께요, 천연 살충제, 미생물 만드는 방법 등 함께 알아보실게요. 지금 여기 대표님 파란 통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여기 통에다가 오늘 우리가 만들 것들을 이제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이 통이 근데 꼭 이 통이어야 되나요? 그럼요. 열에 강한, 네, 열에 강한 이 파란 통 써야 되고요. 열에 강한 통이 필요하대요. 저런 까만 고무통 저런 것들은 이제 열에 고무통은 안 돼서 안 되고요. 파란 통 여기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이즈가 또 있을까요? 이게 요거는 일반 가게 가면 110리터짜리 파는데 요거 사시면 돼요. 110리터짜리 통에다가 오늘 첫 번째 만들 게 오늘 오일. 오일이죠. 전착제 대용도 되고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일단은 물 2.5kg를 넣어야 돼요. 물 2.5kg. 물 양을 정확하게. 이 물은 연수된 물이에요. 일반 사용하면 되고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 물을 탔을 때 한 거를 영상에 지금 보여드릴게요. 안 좋은 물인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테스트 하는 건데. 정수인지 연수인지 보는 건데. 예, 어떤 걸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시간 지나면 얘는 이제 지하수 관정에서 뽑아온 물이고, 네, 이거는 연수한 물인데 색깔 탁하죠 벌써. 얘는 그냥 혼합 계속 되어 있고 얘는 분리가 됐네 거품하고. 좀 지나면은 얘는 아까 그 쌀뜨물처럼 탁 해가지고 좀 있으면 거품이 다 깨져요. 아, 이 거품이 없어져요? 네, 거품이 깨져. 얘는 물이 투명하게 되면서 거품이 계속 살아있게 되는. 벌써 색깔 다르죠? 아, 그래서 연수된 물과 일반 물의 차이점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이 거네요? 자담 오일로 물을 넣고 흔들어가지고 물의 상태를 보고, 물론 지하수도 이런 연수 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지하수가 좋은 물인지 안 좋은 물인지 오일로 이렇게 넣어서 흔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그럼 오일이 없을 때 테스트는 못하겠네. 그죠? 그죠. 오일이 있어야 테스트가 가능한 거네요. 근데 저 자재라든지 이런 걸 사면은, 예, 네, 그 테스트용으로 조그맣게. 아, 네, 와요. 조금 와요? 조금 와요. 그러면 그걸로 일단 네, 물을 네, 테스트하고 꼭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죽을락 할 때쯤 거품 딱 깨지고. 거품이 깨지니까, 나 살았다 하고서 이제. 얘는 이제 계속 싸고 있으니까 네, 죽여버리는 거죠. 거품으로 또 기도를 꽉 막고 있는 거잖아 얘네들을. 그래서 그 연수물을 이 전착제로 쫙 싸가지고 감싸가지고 숨구멍을 막은 다음에 독초액을 넣어가지고 그 약효로 죽여야 되는데 죽다 살아나는 거지. 그래도 정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을 이 물을 쓰냐 안 쓰냐가 또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포인트네요. 물을 엄청 강조해요. 물이 중요합니다. 물 중요해요. 공약을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말 정제된 그 물과 일반 물의 차이점을 보시면 거품이 이렇게 정말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가장 물이 중요하고 요거 물을 지금 정확하게 드십니다. 아주 그냥. 아, 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물 용량도 중요하대요. 아까 2리터 2.5kg. 그 다음 여기에 다음으로 들어갈 게 가성가리. 자, 이런 이제 오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은요, 제가 설명란에 이거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자담 오일에서 이런 재료들을 사실 수 있는 곳을 공동구매. 제가 네, 공동구매로 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설명란에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3.2kg. 3.2kg를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네, 볼게요. 3.2kg. 분리할 점이 없나? 가스가 생기니까 이렇게 뚜껑을 닫고. 연기가 제법 많이 내네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니까 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 때문에 뚜껑을 꼭 닫으시고요, 얘를 녹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면 안 되지. 흔들어.
나는 괜찮은데. 조금 좀 더 있어야 되나? 오판하는 거 아니죠? 아니 대표님, 아니 아우. 선수가 왜 그러셔? 아우, 2년 만에 만드는 거라. 아, 이게 왜냐면 한 번 만들면요 한 1년 이상을 쓸 수 있는 게 오일이기 때문에 얘를 자주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소농들은 그쵸? 어쩌다 만들고. 소농 같은 경우는 네. 진짜 뭐 2년, 3년에 네. 한번 만들 수 있으니까. 대농들은 자주 만들고. 네. 다 이제 대충 녹았습니다. 다 녹았네요. 자, 금방. 대충 녹았어요. 네, 다 녹았습니다. 오, 열기가. 와, 열이. 오, 녹았죠, 이제. 우와, 뜨거워. 여기에. 아, 뜨거워. 진짜 뜨겁다. 여기에 이제 그 뭐 기름이 18리터인데 요거는 18리터짜리로 넣을게요. 그걸 다 넣어요? 그러면 새 거예요? 아, 새 오일이 거. 지금 그 이게 콩 기름이 있고 옥수수가 있는데 혹시 뭐 그거 어떻게 더 좋은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저기 싼 거. 싹 싸면서 보통 카놀라유 콩기름 카놀라유를 가장 선호해요. 아, 카놀라유. 네, 카놀라유. 카놀라유가 싸니까. 아.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콩기름도 괜찮은데. 가격이 비슷하면은 카놀라유 쓰는 걸로. 카놀라유나 콩기름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옥배유도 괜찮고. 이렇게 이제 18리터짜리를 여기다가 부어요. 콸콸콸콸. 이 기름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효과가 이 기름으로도 되는 거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물비누 만드는 거예요. 물비누. 물비누. 그러면 이 오일이 살짝 또 흔적흔적하게 네. 역할을 하면서 잘 달라붙게. 달라붙도록 그렇게 하는 농약을 뿌렸을 때 이파리에 착 달라붙기도 하고 그 벌레들을 오래 잡을 수 있도록 네. 그걸 얘네들을 이제 지지시키는 거예요. 추워 못 쉬게. 그래서 식용유는 18리터를 넣으시면 되고요. 오일 만드는 건 진짜 간단하네, 기본 베이스는. 아, 어렵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요. 대충 하면 돼요. 대충 이거 물 2.5kg 넣고 가성거리 3.2kg. 아까는 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대충 2.5kg. 대충 2.5kg. 대충 정확하게 2.5kg. 대충 정확하게. 가성거리 대충 3.2kg. 콩기름. 자,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재료는 다 들어간 거잖아요. 자 이제 들어갔고 얘를 이제 교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반이라는 건 얘를 잘 섞어준다는 얘긴데요. 이게 손으로 그냥 섞기에는 네. 사실 힘들죠. 전동 드릴 같은 거는 좀 안 되고 이런 네. 전기로 이용하는 거.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 뭘로 해야 되지? 아, 안 될 것 같은데 사야 될 것 같은데. 사야 될 것 같아요. 나무리 두 개. 아, 안 돼요. 막 그걸로 막 이렇게 이런 거 안 돼요. 안 되네요. 네. 전동 드릴 사용하면 되고요. 그 드릴 같은 거는 다 있으시니까 네, 요것만 있으면 되네요. 요거는 철물점 가면 한 6,000원? 아, 6,000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끼우면 되는 네, 거예요? 끼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좀 긴 걸로 쓰는 게 네. 좋겠네요. 네. 통이 깊이가 있으니까 네, 뭐 짧아도 되고요. 아무래도 요거를 찌리면. 교반해가지고 우리가 마요네즈 같은 그런 상태까지 될 때까지 교반하는 거예요. 마요네즈까지? 그 한 몇 분 정도나, 약 30분 정도 해봐야 돼요. 이게 계절마다 다르니까. 아, 이게 농도를 자, 이렇게 더듬으면서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점점 걸쭉해지고 있네요. 묽은 마요네즈처럼. 그러네요. 이 정도까지 될 때까지 교반을 해주셔야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어준다는 네네네. 소리죠, 계속.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 드릴을 돌려가지고 네. 이렇게 약간.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예, 1차는 이게 끝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숙성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정도 하나요? 3일. 3일 정도만. 3일 정도. 얘가 그러면 이제. 버터처럼 이제 굳어지는 예, 건가요? 예. 버터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벌써요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요 굳어가고 있습니다. 크림 같아요. 크림. 뜨겁네요. 네. 그 다음에 물을 붓고 물을 채워주고 정해진 양의 물을 채워주고 다시 이제 그럼 그때도 연수물을 그렇죠. 당연히 배까지 그때 다시 물을 채워줄 때도 당연히 연수물이나 빗물을 써야 되죠. 여기서 그러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굳고 나면 물을 채워주고 다시 그러면 다시 섞어줘요? 그렇죠. 아, 그래야 완성되는구나.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상태가 어떻게 됐나 한번 뚜껑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잘 보일려나? 하루 만에 이렇게 약간 그 한 3일 정도 숙성시켜야 되는데 하루 만에 벌써 이렇게 딱딱하게 변했네요. 아주 숙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숙성을 시켰어요. 숙성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다가 물을, 아이고, 물을, 연수된 물 20리터를 섞어서 교반을 하고, 그 이후에 60ml를 채워가지고, 60ml를 채우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된 물 20리터를, 전기 드릴로 바닥에 붙어 있는 덩어리를 수제비처럼 떼어내 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될라나? 그 살살살살 해가지고 수제비처럼 떼어냈습니다. 추가로 60리터를 물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24시간 정도 기다리면 다단 모일이 완성이 됩니다. 내일 저녁에 와서 한 번 더 막대기로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 이렇게 오일을 만들었는데요. 오일이요, 천연 전착제로요. 모든 살균, 살충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희석 비율은 여기 밑에다 자막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요, 천연 살균제인 유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빠빠이.